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미션. 야, 뭐야? 어디에 가는 거야, 우리? 오. 저희 저 주차장 쪽으로 가요? 여기로 가야겠다. 불빛이 기다리는 쪽으로 가자. 아, 예. 저 봐, 저기 뭐야? 뭐야? 오, 아, 이게 여기서 뭘 이렇게 저기 쏘는 거야? 라이트를. 아니, 이거 우리 때문에 정영기 준비한 거야? 뭐야? 우와. 우와. 오. 야, 블록버스터인데? 야.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자동차 달, 자동차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뭐야? 와, 뭐야, 이거.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또 뛰어? 또 뛰어. 설마. 막 타오르네. 오, 이거. 야, 이씨.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또 뛰어? 또 뛰. 설마. 또 뛰. 아, 너무 길어, 이거는. 너무 길어. 레이저 쇼 뭐야? 아니, 이거 다 빼놓고 뛰라는 건 아니야. 아니야? 다 빼놓고. 또 뛰어? 이거 와, 이건 뭐야? 손 있잖아, 지금. 그 장가요. 장거리 같은데? 선우님, 네. 가도 돼요? 장난 그만 치시죠. 선 넘어도 돼요? 아, 가도 돼요? 깜짝이야. 저기 가시면, 예. 네. 대결 상대와 대결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아, 장거리네. 아, 야, 멋있다. 우리 약간 느낌이 지금. 네. 야,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 좀 고급스럽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느낌은 좀 약간 있어 보이긴 한다. 여기 업체가 약간 기대치를 좀 높여주는 건 있는 것 같아. 캐슨 대비, 캐슨 대비 준비가 좀 더 퀄리티가 있어. 돈 많이 썼어. 퀄리티가. 자, 대결 뭐뭐 하셨죠? 저희 개주! 개주 달리기! 두 번째는 이제 직섭바! 직섭바 로봇과의 대결! 그 동물이 나오는구나! 동물이다! 세 번째 대결은 로봇과 로봇! 기계와의 개주 대결입니다. 로봇과 기계와의 개주요? 야! 오케이! 잘하자! 뒤로 잘하자! 어! 이거 있어! 좋아! 가능성이 있어! 기계는 안 지치잖아! 우린 지치잖아! 가자! 야, 기계 속도 빠르다 갑자기! 아, 지지 않는다? 야, 진짜로 다 왔어. 안 돼, 이렇게 쉴 수 없어. 100만 원의 꿈잣돈을 목표로. 이거 반드시 이겨야 해. 그래, 이겨서 우리 꼭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니. 느낌이 우리가 이거 맞춰보자. 순서로 잘해야 되는 게 하나는 뭐 이렇게 RC카 하나. 난 RC카 같아. RC카 하나. 같아, 저도.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어렸을 때 경주만 잘 뽁뽁뽁뽁 하는 거. 아, 그건 기계가 아니지. 아, 기계 아니고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아, 아니면은 진짜 그, 예. 예, 이거 로봇이랑. 아, 그 로봇? 아, 그 로봇? 아, 그 로봇? 제일 로봇을 달리게 해서 대결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두 번째 이겼잖아요. 네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선수들과의 대결인데, 한 사람당 70m씩만 뛰시면 됩니다. 아, 총 350m 뛰는 거예요? 그렇죠. 350m 개주. 아, 근데 오늘 연습까지만 하면 2km 뛴 거 같은데 지금. 걸어온 것까지 하면 3km. 아, 혹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지? 좋게 괜찮아. 아, 그래. 눈에 도끼가 있어 가지고. 좋은 톤이야. 아, 톤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순서를 미리 정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보고 정합니까? 아, 선수들을 한 명씩 입장을 시킬 테니까 야, 그 선수들을 스펙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 선수 나와주세요! 이야, 무서운 좀 불 세 개가 번쩍번쩍. 어? 와우. 카메라잖아. 뭐야?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어? 드론이라고요? 아,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첫 번째 선수입니다. 드론이라고요?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네. 하, 아 진짜. 저 혹시 저거 달려 있는 거 총 아니죠? 뭐야? 아, 뭐야?
날개가 바뀌었어. 오! 뭐야, 뭐야? 어? 어? 그렇게 해서 뭐야? 이 걸어가네. 근데 이거 어떻게 뽑았어요? 이거 지점토랑 같이 붙어있던데 인형 뽑기에. 아 이거 믿은 거? 돈 13만 원 쓰였대. 13만 원. 자 드론은 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아 떠서 아, 간다고.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70m 어떻게 뛰는지. 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 한 10초 걸리지. 아까 8초, 7, 8초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뛰었어. 시작. 10, 9, 9 뛰고 있어요. 8, 7, 6, 5, 4, 3, 2. 해볼만해. 저기요? 해볼만해. 저기요?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노려야 될 게 준비를 하고 올라갈 동안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네. 그래, 아 이길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점들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돌 던지자, 돌. 네, 두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자, 나우! 나와봐! 가봐! 두 번째 선수 보여줘! 나와라! 뭐 움직여 지금? 뭐야? 아, 와, 뭐야? 아, 참. 로봇 아니야? 느리다 근데. 어 로봇? 카트. 로봇인데? 카트 카트. 로봇이야. 로봇이야? 어? 아니구나. 사람이에요. 자 카트고. 이게 최대 시속이 있을 텐데. 로봇도 한번 달려보면 아, 안 돼요? 최고 시속이 24km입니다. 24km. 그럼 우리가 이겨. 24km. 자 달려볼게요. 빠르다. 아 진다 진다고. 자 바나나 껍질 던지자. 우리가 아까 기록을 봤을 때 고카트보다 느리신 분들이 두 명밖에 없어요. 오. 자 느리신 분들은 김준호 선수요. 그리고 이진혁, 이진호, 송진우 씨는 고카트보다 빠릅니다. 오 커버. 자 세 번째 선수 최첨단 촬영 장비. 3번 선수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 모시겠습니다. 최첨단 촬영 장비. 다 바퀴 달린 거네. 오. 잠깐만. 오케이, 제 딴 데로 간다. 제 딴 데로 가. 숲으로 가, 얘는. 맞다, 맞아. 야, 저 빛나는 아이시카, 아이시카. 아이시카 카메라. 아이시카 어, 카메라. 좀 느린 거 아니야? 예, 느리게 오는 거일 수도 있죠. 느려 얘. 얘 느리다. 얘 아, 느려. 아 촬영 장비네 이거. 야 이거 기성품이 아니라 제작을 한 이거 겁니다. 이거 빠른 건데. 아~ 이거는 아니 그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빠른데. 이거 시속 몇 킬로예요? 이거는 정보가 없고 한번 아, 그럼 시운전 한번 왜? 보시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출발.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와, 어, 빠르네. 갑자기 가속도가 그래. 엄청 붙네. 빠르네. 자, 3번 선수였고요. 네. 자, 네 번째 선수 준비됐나요? 아, 좀 약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어, 커. 뭐야? 로봇이야? 인천공항 길 알려주는 애 아니에요, 그 로봇? 승무원이죠. 아, 아 실제로요? 사람이랑 같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저 안에 뭐가 있어. 어? 뭐야? 설마 저거 타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 설마. 아니야. 왜? 왜? 설마. 아, 진짜로? 어, 오토바이, 아, 진짜. 오토바이 같네. 오토바이인데? 왜? 어, 방금 끌고 왔는데? 어,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신기하다. 어, 이게 최고 시속이에요? 준호 형이랑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고급스럽다. 조심하세요. 이거 빠를 수가 없어. 왜냐면
둘이서 됐어. 약체 하나 왔어, 약체. 됐어. 자, 뭐 해볼만한 할까요? 아, 해볼만해. 갑자기 힘이 확. 솔직히 이 전 거에 조금 제 속도 빠른데 했는데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해볼만, 비볼볼만 해요.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선수. 마지막 다섯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 트랜스포머 아니야? 저 뭐야, 또 굴러가. 오, 뭐야, 잠깐만. 드랍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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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뭐 하는 거야? 라이트 꺼야, 라이트 꺼. 아, 왜 상향등까지 켜고 있어? 오늘 출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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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카 레이서 씨죠. 범보미 씨. 네, 이어서 EVP 카 레이서 범보미입니다. 타이어 웜업을 하거든요. 싹 다 바꿨습니다. 인간 대 자동차의 대결. 승부는 단 7초 만에 0.195초 차이로 끝났습니다.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실제로 인간과 70m 대결 해보셨어요? 한번 영암에서 직선거리를 달렸었는데 네.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오, 졌다고요? 선수와? 선수가. 네. 선수가. 시속 몇 킬로까지 나가요? 200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200. 내가 봤을 때는 여기 한 30m, 20m까지는 계속 가다가지 그다음부터 얼마 못 달리고 멈춰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100m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지. 70m니까. 아니 이번 건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권 선수님은 마지막 주자니까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우리가 아. 작전을 세웁시다. 아. 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천수 작전을 해보죠. 네. 1번이 부담감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1번이 아, 이게 긴장감이 이거 깃발 뭐 그래, 이게 그래. 부담감이 있어요. 스타트 잘해야 됐어. 그 너는 이번에는 1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오케이. 1번 안 해볼게요. 아. 1번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아까 2번 해보니까 아, 막 그냥 전부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 이미 끝난 게임 있잖아 그냥 이미 끝난 자유감 들잖아. 아니 내가 이기면서 이거 터치해 줬잖아. 아니 내가 이기면서 줬는데 뭐 이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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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야 진호 잘하자. 어 이거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지우야 지우야 받고 두 발자국 뛰고 아 졌다. 아 근데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일단 1번이 솔직히 내가 봐서 네. 진혁이나 진호 해가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1, 2번이 뛰어줘야 돼. 1, 2번 무조건 그냥 제껴줘. 야! 좋아, 좋아, 좋아! 1번 당첨됐습니다. 1번! 1번. 아, 지지 않는다! 가자! 야! 좋아, 좋아, 좋아! 와! 진영이 마지막 해. 태화 마지막이요? 어, 차랑. 네. 그럼 내가 2번 할게. 형 어쩌면 캐리어예요. 어, 너 나 좋아. 네. 이제 2번 뭐지? 캐리어는 이길 수 있어. 고카트랑. 오케이. 내가 고카트랑 해볼게. 자, 아, 화이트 한번 갈까요? 네. 네. 오케이. 진짜 우리 끊겼던 100만 원을 향해서 마지막이니까 네. 다치지 말고. 예. 네. 이길 수 없어도 이룰 수 없어도 우리는 토지 호텔!